할렐루야.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안녕하세요. 화요일 특별 진행을 맡은 홍승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받는 것과 주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위대한 문인이었던 헤르만 헤세는 아우구스 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동화책을 하나 썼어요.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얘야 너는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답니다. 문제는 사랑을 받기만 하니까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당연히 죄도 짓겠죠. 어느 날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게 실망했겠죠. 모두 등을 돌리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투옥되고 상당한 기간 죄값을 치르고 늙고 병든 몸이 되어서야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사랑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행복을 맛보았답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행복해져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 행복한 동화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한데요. 더 큰 행복, 진짜 행복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주는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 사랑받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큰 거 받았잖아요. 이제는 나누고 실천하고 그런 우리 되기 바라고 오늘 우리 달리다굼 중보기도자들 다 모이세요. 다 모이셔야 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을 나눠주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크신 구원의 사랑을 받아서 이 세상 많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큰 사랑 받았으니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혹시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을 주는 일을 실천할 때 특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또 오늘 달리다굼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송 사연 출연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 잘 나누는 기도의 남녀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굿팁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 방송 기도회에 성령 임하시고 우린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모든 가정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처소에 주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TV로도 보시지만 요즘에 유튜브로도 많이 보십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재경님, 조한영님 이렇게 우리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눈이 침침합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성령 충만도 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지 못해도 보시는 분들이 큰 용기 얻습니다. 방송 중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마음 생기실 수 있죠. 성령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덮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세요. 국번 없이 1522-5221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달리다굼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1522-5221번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달리다굼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다굼에서는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달리다굼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1522-5221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이메일과 직접 손글씨로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믿음 더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 그럼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되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우리 지속적인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우리네 믿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집을 짓는데 함께 짓는데요. 우리는 집을 잘 지으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우리가 함께 집을 짓듯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리고 심지어 21절에서는 서로 연결한다고도 말씀하세요. 성도는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누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교회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방황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제가 믿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사랑 나누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거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저도 문제 있고 우리 성도들도 문제 겪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거기 임하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인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기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달리다굼 우리 기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중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확신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나누는 동안 계속 전화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다굼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혹시 예, 스피커폰 키셨으면 전화기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안 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리가 조금 피드백이 나는데 제가 조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권사님, 권사님이신가?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랬는데 예, 목소리가 너무 권사님스러워서 제가 저도 모르고 권사님 그랬어요. 아닙니다, 네. 집사입니다. 아, 집사님이시고 어디에 사세요? 거제도에 사는 거제도. 집사입니다. 네. 거제도에 사시는 집사고 오늘 어떤 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의해서 예. 제가 담배를 피우게 됐는데 담배를요? 예. 아유, 예. 그런데 그 담배가 끊지를 못해요. 의지가 방약이 돼서 그런지 끊지를 못하고. 언제부터 얼마나 되셨어요? 담배 피신지.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30년. 이야, 네. 내가 설교한 것도 30년 조금 넘는데 그 긴 시간에 담배를 피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네. 처음에 지금 연세가 60이 넘으신 거고요? 네네. 그러면 어른이 돼서 담배를 피신 건데 네. 흔치는 않습니다. 여성분이 네. 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제 시집을 갔는데. 네. 그 다 신랑 친구들도 이제 하나 둘씩 장가를 가고. 예. 아기를 얻는데 저는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예. 이게 이제 개라는 게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친구들하고 모임하는 모임에서도 저는 예. 이제 애기들 그렇지 대화가 되니까 전 대화이지도 못하고 아 예. 그냥 외톨이 안에 외톨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외로워서 없고, 예 친구도 없고 그 낯선 곳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하.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대할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남편이 끄고 가는 그 담배를 피워갔어요. 아 남편분께서 담배를 피시다가 이렇게 끄고 그 갔으면 꽁초를, 예. 왜요? 그 궁금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후 이렇게 내뱉는 게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그때는 예, 예. 교회 안 다니셨나 봐요. 예예 예. 어릴 적에 아, 이제 그렇지. 어린이 등가대 마산에서 예. 조금 해보고 안 갔어요. 저런 저런 아이고 그러면 끊으시려는 노력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달리다굼에 예, 예, 기도 요청을 하신 거 보니까 예. 안 되던가요? 가보고. 보건소 병원에도 가보고 병원 또 캠페인 나오는 데도 캠페인. 가보고 네. 지금 끊기가 아. 어렵대요. 많이 예. 피우는 사람은 빨리 끊을 수 있는데 예. 저는 이제 하루 한 갑을 안 피우거든요. 하루 한 갑도 많습니다. 20개잖아요. 제가 개수를 다 하네. 예, 10개 정도 피워요. 예? 10개? 10개 정도 피워요. 10개 반갑. 예. 아, 정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예.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1년 반 담배를 피웠어요. 어린데 되게 못 됐지요. 아, 예. 어떻게 끊었나 물어보세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무조건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네. 지금 이렇게 기도 요청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이거 네. 의지 박약도 아니고 이게 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고 이미 의료적으로도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조금 어려운 형편인 건 맞는데 네. 기왕에 이렇게 오늘 달리다금 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했을 네. 때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 안 하고 그건 그냥 그때부터는 앞뒤 보지 않고 실천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오늘 집안에 있는 모든 담배 다 버리시고 남편분 담배 피실 때는 무조건 그 자리 피하고 환기 많이 하시고 아직도 우리 바깥 분께서는 담배 피시겠어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우리 아내도 담배 하는 거 아시고. 예, 그렇게 그렇죠, 이제 나이도 알지. 있는데 예. 끊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다니까. 피우라는 거.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부추기면 이거 어렵거든요. 예. 네. 남편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나 이게 사실은 네. 밖에 나가도 창피하고 나 교회에서 네. 기도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나 이거 끊고 싶은데 한번 도와주지 않겠냐 얘기하고 나 이거 네. 정말 끊는다고서 앞뒤 재보지 않고 끊어야지 이거저거 사정 보고 상황 보면 이거 못 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더 세게 해보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이렇게 끊어야 돼요, 담배는. 제가 1년 반 피워본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담배 끊는 거 외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가. 그렇지. 예. 이번에 이제 제가 데리고 갔어요. 오호, 예. 예, 이제 진짜 신실하게 열심히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 억박 반, 협박 반. 네네. 배유 반으로 해서 이제 술을 못 먹고 담배는 피우는데 예. 이제 자기가 가장 즐기는 게 낚시예요. 낚시. 네네. 예. 내가 낚시는 무한으로 보내주겠다. 아하. 낚시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어허. 낚시를 이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를 따라 교회를 가서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자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승낙을 받고 나간 지 이제 예. 3주 됐어요. 3주. 3주는 세 번 다 안 빠지고 갔나요? 네네. 어이구, 개근 3주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바깥분께서 예수님 잘 만나시기로 그러려면 또 우리 집사님이 한번 담배 끊고 이것도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네. 남편도 당신도 끊어라 예수님 믿으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요. 믿으면 그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선한 소망을 우리 남편에게도 주시도록 그건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예수님 잘 믿는 것 얘기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양해를 좀 구해요. 혹시 네. 그런 거 보더라도 초신자니까 이해해달라고. 네. 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결단하면 교회에 잔치가 일어나고 하늘에도 잔치가 일어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아유 크게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게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성령이 능력을 주셔도 내가 따라가질 않아요. 오늘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병원도 못하고 의사도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령 능력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돼요. 예, 아멘. 그 능력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세상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남편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할 여종인데 이 좋지 않은 습관 하나가 평생 마음에 짐이 되고 건강을 갉아먹고 남편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일이 율법적인 악한 행위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데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 본인이 마음에 짐이 되오니 오늘 성령께서 달리다굼 기도하게 하셔서 끊을 힘을 주시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병원도 못하고 주변 지인도 못했고 본인의 결심도 못했지만 성령은 하시어서 오늘 굳은 결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앞뒤 돌아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이 악한 행실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이 좋지 않은 것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 평생 내가 비록 자녀를 낳지 못했어도 사랑하며 벗이 되어 함께해서 이제는 교회 나온 지 3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후로 예수 닮은 제자로 잘 자라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평생의 제일 큰 소망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남편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남편의 일을 기도로 열어가고 하늘의 능력을 가정에 임하게 하는 여종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부흥과 전도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지역에서 빛이 나게 하시며 지금도 곳곳에서 갖가지 중독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 끊는 결단하고 성령이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한 달 뒤에 제가 완전히 끊었어요. 한 달 동안 안 했어야 하는 꼭 사연 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옛날이 생각납니다. 자,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다굼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목소리가 예. 다 권사님 같은 분들이 전화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예, 말씀해 주세요. 영등포 사는 저기 김권사라고 하는데요. 영등포의 김권사님, 예, 네네. 권사님 우리 방송국 가까운 데 있는데. 한 번씩 방송국 향하여 손들고 기도해 주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오늘 어떤 기도 같이 하기 원하세요? 아니, 제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목소리 밝은 거 처음 들어보네. 언제부터요, 권사님? 예전에 이거 한 저기 17, 18년 전에 한번 걸려가지고 이제 예. 저기 약 먹고 한 3년간 약을 먹었다가 했는데 제가 임의로 약을 떼고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3년 정도 약을 드셨는데 예, 약을, 네, 내가 네, 이제 끊어야 되겠다 해서 끊고 네, 나으셨구나. 이제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끊고는 한 달 후에 의사한테 갔다 의사한테 약 끊었다고 혼났거든요. 예, 혼났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저거 이걸 끊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 전에 죽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갔는데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저기가 됐는지 재발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 약을 끊고 나았다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15년 전입니다. 아이고 진짜 나았었네. 네. 네, 15년 동안 아주 밝고 은혜롭게 잘 사셨고 다시 네, 지금 재발된 것 같은 느낌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 넘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고생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러고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약도 안 먹고요. 약 안 먹고 잠은 네. 잠은 못 주무시고 네, 낮에 네. 조금씩 조시겠네. 네, 낮에도 안 졸입니다. 낮에도 안 졸고. 네. 아이구야, 예, 그렇구나. 걸어 다니고 움직이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다른데도 아픈 데는 많지만 우선에 급한 게 이제 이거니까. 예. 걷는데 뭐 그런 지장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걷기도 잘하시고 감사히 연세가 어찌 되시죠?
지금 이제 만 78세요. 아니, 78? 네네. 이야, 목소리가 63세 같으세요, 진짜. 목소리도 좋고 힘도 있으시고. 아, 그렇군요. 식사는 뭐 잘하시고. 제 음성이 아니에요. 아, 음성이 더 이뻤었는데 지금은 걸걸하게 수천 네. 음성. 네. 네, 잠을 못 자니까. 아, 잠 못 주무시니까. 네. 그러면 식사는 잘 하시고요? 식사도 밥을 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러네요. 아, 그 잘한데. 자녀들은요? 딸 둘이가 있는데 딸 둘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아들이 옛날에 믿다가 요새 안 믿어요. 아들, 예. 예, 아들도 영혼 구원은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예. 안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기도도 해야 되고. 저런 요새 제일 그냥 속상한 게 뭐세요, 권사님? 내가 제일 속상한 거 거는, 네? 없고 제일 속상한 것도 없고. 네. 근데 잠을 못 자니까 속이 상하죠. 좀 못 주무셔서. 네, 조금 막 그냥 막 이제 밤으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시간만 처음에는 세 시간만 자게 해달라다가 나중에 두 시간, 네. 한 시간만 해달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자. 아, 우리 권사님 그러면 우리 우울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드님 신앙생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 요거 조금 더 활동을 좀 늘리시면서 요걸 잘 극복하시면 좋겠다. 기왕에 약을 지금 안 드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활동을 좀 꾸준히 늘리셔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아침에 일찍 좀 나가시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믿음을 조금 더 세우시면 아직 정정하시니까 예, 이 뒤로 점점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어떠세요, 권사님? 제가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권사님 요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약을 먹을까 밖을 나갈까?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아침에 해 뜨면 일찍 나가셔서 예배당 청소도 좀 하시고 꽃밭이 혹시 있으면 꽃밭도 좀 가꾸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나가는 봉사도 같이 가고 어디 신방 갈 때도 같이 가고 하시면서 자꾸 활동을 늘리지 않으시면 다시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권사님이 이거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예, 시편 네. 139편 23절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를 살피실 때 제 마음 아시고 저를 시험하사 제 뜻을 아옵소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권사님 용기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희를 살피사 저희 마음의 진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는 것을 보시고 힘을 주사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우울증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여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스스로 고백했듯이 밖으로 나가고 움직이는 일을 요즘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일어서서 예수님처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나가고 성도를 향하여 나가고 이웃을 위하여 나가고 내가 지금 돈 벌고 사는 것 아니어도 섬기고 봉사할 일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이 생명 주신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천국에서 주님 품에 편히 안기리라 자랑스럽게 안기리라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충성 봉사하고 일어나는 능력 있는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들 예수 잘 믿어 감사합니다. 아들도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녀된 것 하나님 버리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떠날지라도 반드시 돌이킬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시간 우리 권사님 더 늘리게 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내가 이 밤 주 안에서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우리 권사님 잘 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여정으로 내가 약이 아니라 기도하고 봉사하여 이겼다 간증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가신 방향 향하여 나가는 능력의 남녀 종들 되어 우울증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달리다곰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전하여 모든 우울한 심령들 이겨내는 명품 방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아침부터 꼭 아침에 나가세요. 바로 성령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달리다곰의 우울한 사연이 되게 많이 와요. 자, 이겨내십시오. 전화로 기도 제목 많은 분들 남겨주시는데요. 기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국번 없이 1522-522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굿TV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방송 제작하고 전파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너무너무 열악하죠. 그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요. 선교인 줄로 알고 27년간 꿋꿋하게 이 사명에 충실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방송 가족들 기도해 주신 것 응답해 주셔서요. 올해 새 사옥 주셔서 새 사옥 이전도 지금 시도하고 있죠.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는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온 땅이 주님 알 때까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함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굿TV의 걸음에 여러분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후원 계좌도 열려 있습니다. 후원 헌금해 주시면 단 한 푼 더 떼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굿TV 복음 스튜디오에 복음의 등불이 환히 밝히도록 함께 힘이 되어주시고요. 아, 저희는 그런 모든 후원에 대해서 아주 작은 금액도 너무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 기도 내 눈물 찬양합니다. 내 눈물을 보아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아멘.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리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리다금에서는요, 이번 수해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연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지성 호우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너무 많으셨는데요.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이렇게 카메라로 가만히 대고 계시면 거기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툭 연결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달리다금 번호죠. 1522-5221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수혜로 힘든 상황에 계신 형제자매들, 교회들 어려운 마음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사연 연결해야지요. 안녕하세요. 달리다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파주에 사는 임미정 집사입니다. 아, 파주에 계시는구나. 네. 예, 파주도 많이 덥지요, 오늘? 네. 오늘 전국이 다 도와서. 저 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달리다금 오셨어요? 아. 네, 남편 때문에요. 남편분이, 예. 네, 예, 스포츠, 토토. 예,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심하게 하는 상태라서요. 아, 그러면은 뭐 도박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군요. 예, 아니, 전에, 저런. 예, 한 심하게 한 게 한 20년 가깝게 됐고요. 아이고야. 예, 예, 처음에 용돈은 조금씩 하는 거랑 합치면 한 30년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저런. 네, 근데 아이고. 지금은 많이 좀 끊는다고 예, 하긴 하는데 본인도 끊는다고는 딱 끊기가 어려운 상태라서요. 아이고, 그러면은 집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어디 빚은 크게 지지 않으셨고요? 조금 크게 한 편이라서요. 아. 네, 그래도 어떻게 좀 회전을 시켜주셔가지고 아이고, 지금은, 네. 아이고, 이게 그렇구나. 있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교회는 다니세요? 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다니세요? 그냥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가요? 아니면 교회 좀 아니, 오래 모태신앙 이런 거세요? 아니,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 불신 가정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예, 결혼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 집사직분도 받고 집사님이시구나. 예. 네, 방언도 했었는데 방언이 소멸이 됐어요. 예, 성령 체험도 하고 예, 예. 예, 예. 저런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속상하세요. 네. 자, 이게 도박 중독이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게 기도, 야고보서는 기도와 삶이 함께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 행동과 실천과 함께 가는 거고 실천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거고 이 이야기는 모든 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예, 꼭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좀 늘리시고 예,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셔서 이거 본인의 굳건한 결단으로 끊어야 되니까 성령께서는 그런 은혜는 항상 주세요. 은혜가 없어서 못 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따라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교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중요해요. 저도 네. 이 도박 중독인 성도들 좀 만나보는데 아 이거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교회 더 많이 와야 되고 봉사 더 많이 하고 그럼 틀림없이 좋아져요. 그런데 네. 그러지 않으면 아 자꾸 그 뭐 시간 남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또 기도 제목 더 있으세요? 네, 남편이 아토피도 좀 심하고요. 남편이? 네. 예, 저런 둘째 예. 딸은 또 예. 손 이렇게 접히는 부분하고 예. 그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이요. 예. 그쪽이 좀 심한 편이어서 반팔을 못 입거든요. 아유, 아토피가 다 있구나. 네. 예, 저런 좀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뭐 다 괜찮으세요? 저는 좀 귀 쪽이 좀 가려움이 있어서 신경성이라고 병원에서 예.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제가 보니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20여 년 그거를 다 지켜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한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내도록 오늘 달리다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활동의 노력을 더 하시도록 꼭 권면 드릴게요. 네. 이렇게 귀한 집사님의 기도와 헌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런 중독은 용서 못 받을 것 같고 은혜 못 받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열정을 주셔서 제가 이 열정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일도 이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도 하는데 이 열정을 저희가 건강치 못하게 사용하여 중독에 빠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바깥 남편 집사님이 이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주님 저희가 들어보니 본인이 그 심각성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해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주여 아들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성령 안에서 부릴 듯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악한 곳에 쓰지 않고 거룩한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곳에 쓰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헌신과 사랑을 악한 세상의 돈과 도박이 받지 않도록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20년 이 가정을 지켜오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주님 이제 조금 더 힘과 지혜를 주사 더 나은 방법과 길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남편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토피가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가 반팔도 입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데 주여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치유의 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헌신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서 이 모든 어려움 이기고 걷어내고 하나님 영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한 집사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제 신경성 그런 간지러운 증세까지 다 생겼는데 이런 소양증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복음의 기쁨으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힘내시고요. 길을 계속 찾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편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가장입니다. 자책이 있어서 편지를 드린다고요. 얼마 전에 회사의 절차 순서를 무시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더 잘 되게 하려고 시도한 일인데 회사는 이 일로 큰 손실을 보았다고 배상을 하라고, 또 몇 배의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이렇게 하니 저는 지금 어찌할 길이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 지위가 있으신 분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 해서 이게 기도응답이다 하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사가 이 사직서 수리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협박하여 놓아주지 않는다. 아이고 어때요? 이걸 가지고 징계위원회 해보할 거다. 내가 지정한 업체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일해라 같은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어 회개하며 자복하며 앞으로는 편의만 생각에 일처리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마무리 잘 되고 퇴사하기를 바라고, 또 아이고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요. 아버지도 두 번의 뇌경색을 겪으셨고 어머니 물음조차 않으시고 이 가족들까지도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심하다고 하셨네요. 나쁜 생각 들 때 기도로는 이겨냅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셔서 모든 상황 해결되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달리다군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이제 없이 함이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옛 모든 습관과 결별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이 일, 이 큰 고통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주님, 저희가 어떤 일에도 불의한 방법이나 정당하지 않거나 제가 책임지지 못할 방법을 동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저희가 언제든지 정당하며 그리스도인 양심에 올바르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그만 끝내시고 괴롭히는 직속 상사가 마음을 풀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의 진실한 회개와 뉘우침이 그 직속 상사에게도 인정이 되어 그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제는 한 가정 가장의 갈 길을 더 이상 막지 않고 열어두게 하옵소서. 그 회사의 고위관리가 이 일을 잘 덮자 하였으니 주님, 이것 하나님 주신 음성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움이 남은 것은 우리가 좀 더 결단한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더 결단하고 더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하게 하는 인생의 길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의사를 깨우치사 모든 치료 과정이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님, 가족들 아픈 것도 주께서 고쳐주시고 이 모든 일이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일어났으니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고 그 한 번이 긴 시간 동안 진행될지라도 반드시 믿음 안에서 꼭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도 직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선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목사님은 청주에 사는 조은숙 집사입니다. 아이고, 청주에도 우리 귀한 네. 중보 기도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늘,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고요. 오늘 어떤 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제가 추석 환자이거든요. 추석, 추석 환자. 추석. 네. 예. 네. 아이고. 추석 환자는 한 지금 한 12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성령 충만한 받아가지고 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 하루하루 이렇게 승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은 예. 남편과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럴 때 아무래도
저의 혈기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사는 남편에도 그렇구나. 본이 되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거든요. 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인가요? 남매인데요. 남매.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다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 예. 이제는 아들하고 며느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다 받고 예. 신앙생활을 하지만 걔들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아들 며느리 예.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드님과 며느님은 일단 신앙생활 어쨌든지 좀 부족하지만 예. 하고 있고 따님은요? 네, 딸은 이제 저기 뭐 초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다니고 했는데 네.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는 예. 직장생활 그러면서 아하, 그렇구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 그러면 아예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 제목 정리해 보죠. 첫째는 네. 우리 투석하시는 우리 집사님 네. 조 집사님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성품으로 좋은 영향력 끼치고 기도의 네. 여정이 되도록 우리 네. 아드님 신앙생활 좀 더 열정으로 딸과 네. 사위는 예수님 만나도록 또 있나요? 아, 네. 예. 그리고요. 이제 저희 언니 목사님이 예. 이제 개척계를 하신 지 지금 한 14년 정도 되거든요. 아, 예. 그러는데 지난 6월 달에 예. 크게 넘어 있어 가지고 다치셨어요. 예, 예. 그래 가지고 병원에 한 40일 정도 입원하셨다가 나오셨는데 예.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아, 그렇구나. 가슴뼈에 금이 가 가지고 연세가 어찌 되시죠, 언니 목사님? 지금 68세예요. 68세. 네.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 목사님 이제는 예. 이제 개척계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몇 번 안 예. 돼가지고 항상 예. 이제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다음에 평소에는 이제는 9시에 항상 예.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예. 예배를 드리면서 예.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시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또 이제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예. 우리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예. 그 지하거든요. 아, 그럼 침수가 됐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런. 완전 침수는 아닌데 그래도 예. 벽에서 막 물이 그래요. 흘러내리고 밑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곰팡이가 막 냄새가 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나요? 이전을 하실 계획인가요? 근데 이렇게 예. 수리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그렇구나. 그리고 그 그렇지. 주인집에서도 안 믿고 예, 예. 그런 집들이라 그냥 이제 보증금도 얼마 안 되니까는 그냥 예. 나가려면 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전하는 걸 원하시면은 이제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아멘. 이제는 예, 물질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막 맞는 게끔 예,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예, 그 기도를 좀 예. 집사님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까요? 네, 함께 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시편 16편 8절 10절 16편 말씀인데요. 내가 네, 여호와를 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12년 투석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후로 더 좋은 예수 닮은 성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찬양과 감사로 남편이 감동받아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딸과 사이 감동받아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들 며느리 믿음 주셨으니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 평생에 가장 큰 열매가 되는 아들 며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니 목사님 14년간 작은 교회 잘 섬겨 감사합니다. 지하에서 물이 나고 곰팡 냄새가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섬겼는데 주님 그 여 목사님의 간절한 헌신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닫혀있는 이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성전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며 아멘.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우리 달리다군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혜 입은 모든 형제자매들 긍휼히 여기사 이번 수혜로부터 오히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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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오늘 기도 제목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 수에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요. 달리다금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아내의 기도, 이것으로 남편을 돕는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남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 거듭돼 시험에 빠지는 남편의 모습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남편이 그 길을 찾아가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 주실 줄로 소망합니다. 저희 믿습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샬롬!